여러분은 혹시 지킬 박사와 하이드시라는 명작 소설을 알고 계십니까? 19세기 소설 속 지킬 박사와 하이드시가 있었다면 21세기 연예계는 바로 이 남자가 있습니다. 멋있으려고 멋있고, 멋있으려면 멋있고, 못생기려면 못생겨야지. 하루에도 12번씩 잘생겼다 못생겼다, 사람 마음 들었다 놨다, 멜로디만 혼란스럽게 한 죄, 어느 포인트에서 덕질을 해야 하는지 헷갈리겠다는 밴드리 한둘이 아니에요. 그거는 말이죠, 그게 죄목이라 하면 죄라고 하겠습니다. 저의 죄라면 죄겠지요. 하지만 그것도 어떤 저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네. 이창섭 씨 엽기 표정 할 때마다 네. 이 뿅망치 한 대씩입니다. 알겠습니다. 억울하면 네. 그럼 혹시 콘서트 때 보여줬던 복근 네. 아직 존재하나요? 복근이 뭐죠? 복근이 뭐예요? 네, 그때 만들었던 복근은 거기에 두고 왔습니다. 아, 두고 왔어요? 콘서트장에? 네, 두고 왔어요. 챙겨갈까요? 챙겨가고 싶었는데 그 렌탈 한 거여가지고 아, 렌탈? 두고 왔어요. 아, 네. 반납하고 다음에 또 렌탈해서 네. 네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. 알겠습니다. 더 큰 걸로 렌탈할게요. 네네네. 그래서 살면서 자기 누나한테 밖에 안 맞아봤어요. 어렸을 때. 근데 맞아. 근데 고등학교 때 나한테 처음으로 반항하고 나를 처음으로 때린 여자예요. 그래서 이때 치카사가 홀딱 반합니다. 여자 주인공은. 그 맞는 장면에서요? 네. 그 부분 살짝 들려주시죠, 그러면. 네, 네. 빵 맞은 다음에 네, 앞으로 보러 갈 멜로디 그쵸 많기 때문에 빵 맞아요. 네. 제가 때릴까요? 아니요. 네. 죽을 수도 있어야죠. 빵 맞고 빵 해요. 뭐야 이 느낌은 예전에 어디선가 네, 이런 느낌입니다. 네,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벌로 먹고 있대요. 사랑하는 뿐이에. 생일 축하합니다. 빨리 불어! 불어, 불어. 와우!